생각하고는. 나 때문에 운 여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우는 여잔 또 처음이네. 우는 여자 예뻐 보이는 것도 처음이고. 너 너무 늦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기성 모델보다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당연하지. 남성 기능성 언더웨어로서 우리 브랜드가 우리 시장에서 고유 명사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국내 남성 언더웨어로서 최초로 파리 세계 란제리쇼에 진출, 홈쇼핑에서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언더웨어의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상반기 라시반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직접 모델로 나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 그냥 몸이 그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경영인의 기본 덕목이죠. 회사 들어와서 손님한테 이렇게 빵빵 터뜨려주니 뿌듯하다. 대단해. 이번 주 내로 해외 사업 진출 계획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결혼은 언제 할까? 그 시장 조사는 이미 다 끝냈고 마케팅 전략 수정되는 대로. 애는 언제 나올 거지? 당분간 생각 없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예요. 너 벌써 32이야? 언제 결혼해서 언제 손주 안겨줄 거야? 여자질 그만하고 철들랬지? 절간 생리처럼 수절 안 했어? 어떻게 정 그러시면 어디다가 정자라도 기증할까요? 그렇게라도 손주 보시겠어요? 뭐야? 그럼 좋은 아침 보내십시오. 저는 회의 또 마무리하러. 아, 됐어요. 됐어요. 뭐하러 번거롭게. 아, 이거 뭐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요. 급한 일정이 있어서 갑시다. 다들 분위기 왜 이래요? 잠 덜 깼습니까? 격식 차리는 자리 아니니까 편하게 식사들 해요. 그동안 고생들 많았는데. 아, 근데 이번 시즌 마케팅 전략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저희 제품 강점인 분리구조와 입체적 디자인 등등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좋은 기능을 한눈에 쏙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 역량 아닙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아, 참. 미안해요. 식사드려요. 미안해요. 아, 그리고 저기 해외 마케팅 전략 전면 재검토예요. 위기의 대북 그룹을 살린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차진우. 일은 어디 나 혼자 합니까? 설렁설렁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 생각들 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마케팅 전략 싹 다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내 마음에 들게. 왜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니다. 식사들 해요. 격식 차리는 자리 아니니까 편하게. 맛있게 먹어. 핫도그. 아유,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자주 해줄 걸 그랬네. 맨날 해주세요. 맨날. 어쩌냐, 선생님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 선생님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멍치시네. 거짓말 하시는 거죠? 진짠데. 선생님 내일부터 못 봐. 선생님 없어도 음식 남기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는 거다. 알겠지? 선생님 가지 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제발.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어. 드디어 우리 정식 영양사로 첫 출근이야. 아니, 그래서 다들 어디로 발령받았어? 나 대학교. 나 지방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서울이라서 너무 좋아. 난 병원. 유미, 너는? 난 사내 급식. 오, 회사야? 어딘데? 대복그룹이라고. 대박. 아니,
대박이 아니고 대복. 그래 대복. 거기 속옷으로 유명한 회사잖아. 야 이유미 괜찮네. 야 오피스가 짱이지. 애들 상대할 일 없지. 식수인은 비슷비슷하지. 무엇보다 이러면서 썸타기도 좋고. 안 들어. 오늘 아무도 집에 가지 마. 감순아, 감순아, 너 왜 그래? 어? 왜 배가? 야, 감순이 너 엄마 됐구나. 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이놈 자식이. 이제 냄새가 안 나네. 여기 맥주.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시향처럼 확고하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몇 시야? 2시다, 임마. 바로 위에 집 놔두고 왜 매번 여기서 자는 건데? 코까지 댕댕 굴면서. 책 보면 잠이 잘 오거든. 야, 밤마다 무슨 꿈을 꾸려고 이런 책을 보는 건데? 너는 시뻘개가지고. 야. 꿈도 마음대로 못 꾸냐? 근데 장사 점점 잘 된다? 이 시간에도 사람이 있네? 피곤하다. 아, 너 내일 첫 출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얼른 올라가. 모닝콜 해줘. 땡큐. 야야야, 앞에 문. 이라 대박인지 쪽박인지 가보면 알겠지 뭐.
8시 26분부터 52분까지 업무보고 회의, 9시 3분부터 48분까지. 일단 거기까지. 또 못 주무셨습니까? 하루 이틀이야. 식사는요? 내가 알아서 해. 건강 챙기십시오. 그러다 정말로 쓰러집니다. 정미석, 설마 속옷까지 깔맞춤하는 건 아니지? 궁금하시면... 뭐 말씀이십니까? 까만 옷 입고 엘리베이터 타던 여자. 진짜로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닙니까? 열은 없는데. 영양소 사무실이. 맞구나. 대자리. 그래. 출근할 곳이 있는 게 어딨냐? 해냈어, 이유미. 퇴근해. 오늘부터 대북그룹 사내 식당을 책임질 영양사 이유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엔 어디 있었어? 아, 전 학교에. 대학교? 아니요, 초등학교. 애들이 되게 귀여웠어요. 학교 급식이랑 회사 급식은 차원이 달라. 식수 인원부터 배가 차이 나지. 만만하게 봐서는 큰일 나겠지. 네, 무조건 열심히. 어, 열심히 하지 마. 네? 아, 우리 조리장님 그런 거 싫어해요. 신입들이 처음에 열심히 한다고 패기 쩔다가 꼭 사고 치더라. 자기 업무나 똑바로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저는 뭐를 할까요? 감자 발주한 게 늦게 도착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데. 제가 안내할게요. 내가 간다. 가요. 네, 그래요. 그럼 저희 끝. 모두 화이팅! 대장님 양파 꺼야 되는데. 어, 또 땡땡 찬스 제발. 추가로 들어오는 식재료는 직접 들고 와야 돼요. 아, 네. 근데요, 우리 장님이 낯을 좀 가리시나 봐요. 친해지면 편하게 대해주시겠죠? 아니요, 기대하지 마요. 전에 있었던 영양사도 왕원이 터세 때문에 관뒀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몇 살이에요? 28이야. 나랑 갑이네. 어, 섹시해. 오늘도 깔맞춤 제대로 하셨네. 근데 누구예요? 여기 본부장 비서. 독특하시다. 비서는 다 검은 정장만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라도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네? 여기 본부장 성질이 지랄 맞거든요. 조리실에서 쓰는 타이머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 회의한대요. 시한 폭탄이라나 뭐라나. 혹시 본부장님이 사내 식당도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나도 여기 들어온 지 1년 넘었는데 식당 내려와서 밥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인스턴트 아닌 빵 조가리로 대충 때운다던데. 그런 것만 먹으면 안 좋을 텐데. 그래도 근육이랑 어깨빨은 살아있던데. 언제 한번 벗겨보고 싶다.
본부장님, 업무 보고 시간입니다. 은비씨!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 4층에 격리과 가시면 돼요. 아, 고마워요. 아, 정신줄 꽉 잡아야지. 밥줄 끊기기 싫으면. 앉아있어. 일어났다 앉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빨리 앉아요. 이걸 치안폭탄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누가 지었는지 알면 상 주고 싶네요. 네이밍이 기가 막혀. 그럼 터지기 전에 끝냅시다. 모두가 직접 모델로 나선 브랜드라는 이슈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제독 프리허그 행사를 개최하면 어떨까요? 그만. 다음. 매장에서 남성 고객을 피팅해서 보안의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자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저희 제품이 우주인이 사용한 데오텍 섬유로 만들었으니까 우주인을 섭외를 하 장난하나 지금? 나랑 싸울래요? 다음 아이디어 없어요? 지금 여기 머리가 몇 개인데 생각하는 게 고작 지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은 잠시 저에게 맡기시고 이제 좀 말아 잡수시게요. 일도 일이지만 먹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예, 당장 온실 국리만 하십니까? 아직 비상 경영 체제인 거 몰라요? 다들 업무 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각자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야죠. 예. 쉬십시오. 가시죠들.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뭐? 본부장님께서 쓰러지신 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전 비서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사직서 써야 될 인간에 따로 있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비서, 장비서, 장비, 야, 아이형!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바로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뭐라는 거야 미쳤나봐 진짜. 아니 이게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른 영양사를 채용한다고요? 첫 출근하자마자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다른 전담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기왕이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시는 사내식당 영양사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의 건강 도시락을 전담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저 안 잘리는 건가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요. 할게요. 본부장님 도시락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엄연히 이 회사 일원이신데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눈 빡쳤다. 저런 미친. 영수증 뒷감당 어떡하려고 저래. 그렇다면 앞으로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본부장님의 건강 도시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루 세 끼를 다요?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직원들 식사까지 저희가 다 챙기는데 그깟 도시락 하나를 못 만들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본부장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기대하죠. 영양사님의 업무 능력을. 그럼. 괜찮겠지? 누구 마음대로? 아니, 그래도 회사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인데 뭐? 네? 그니까. 손이 없대, 발이 없대. 직접 와서 먹으라고 해. 아니, 또 그럴 시간 없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럴 시간이. 우리도 바빠. 조리실 음식 외부로 나가는 거 규정 위반인 거 몰라서 그래? 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건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음식 만드는 게 지금 장난이야? 식당 몇 개 던져주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만들어내는 줄 아냐고? 하지 마세요, 조리장님. 에이, 괜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 괜히 엄한 사람한테 일 떠넘겨 생각하지 말고. 니들은 니들 할 일만 해. 알아들어?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신조어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2중 3중의 세대차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의 언어를 회사로 가.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해. 의사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의사 말이요. 집으로 갑니다. 설마 니한테 말했어? 안 알려주면 서울에 있는 병원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겠다고 해서. 나 여기서 얘 마주치면 여기 다시 또 입원해야 돼. 에이, 집으로 가. 차진우,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아, 너 괜찮아. 집에 나온 것 같잖아. 도시락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아니, 쓰러진 김에 좀 쉬지. 뭐 이렇게 빨리 퇴원을 해.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기대하죠. 영양사님의 업무 능력.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아, 떨리네. 뭐냐 이게? 글쎄요. 야채죽? 죽 같은 소리 하네. 장비선 누나, 이게 죽으로 보여? 개밥을 만들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치워 이거.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유미입니다. 네? 다시 만들라고요? 우리 소박이도 다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벌써요? 본부장님, 도시락 왔습니다. 왜 그랬어? 갑자기요? 저녁 도시락. 본부장님 외근 마치고 바로 퇴근하신다고 합니다. 일찍 좀 말씀해 주시지.
가게 비고 놀다 왔지? 아, 몸이 찌뿌둥해서 농구 한 게임 뛰고 왔어. 회장님, 저 사인 좀. 아, 네. 감사해요. 책방 사장에 잘 나가는 작가에 놀면서 돈 버니까 좋냐? 난 쟁일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다니다 왔는데 이 금수저보다도 부러운 자식. 아, 종일 수락관 나이처럼 시달렸다더니 완전 저기압이네. 맥주 줄까? 너 술 끊었잖아.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왜? 술 마시면 소리 내서 야설이라도 읽으시려나? 삐사감? 내 삐사감이라도 말자. 웃어. 하지 말라고 삐사감. 하지 마. 그만. 오케이, 쉬자. 오빠한테 까부지 마. 저 엄마 같은 시집애. 도시락 국가의 것 해보자 할 수 있어. 나는 슈퍼 울트라 우주 최강 영양사니까. 오늘은 불고기 덮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쌤, 바나나 발주 빠진 거 키 같아요. 네. 맛없어도 건강을 생각해서 드셔야 됩니다. 알았어, 두고 나가. 알겠습니다. 또 끼니 그러시면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아, 알았다니까, 진짜. 먹는다고! 아, 음식 냄새. 나영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알겠습니다. 장 교수한테 말하지 말고. 이번 시즌 주력 상품들이 여기 있는 것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천연 소재인 텔셀 섬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3D 분리형이라서 청결한 건 유지입니다. 직접 피팅을 해봤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전 이제 우리 제품이 아니면 몸에 걸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혜리한테 연락 없었어? 네? 난 혜리가 좋다. 며느리가 우리 딱이야. 철딱선이 없어서 싫어요. 그럼 철든 여자 붙여주면 만날 거냐? 아니요. 아, 누나가 있어. 옆에서 괜히라도 생길 거 아니야. 마누라 여기 있잖아요. 너 혹시 여자한테 대했냐?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대인 여자지 안무덕이에요. 아, 알지 장 비서. 알죠 김 비서님. 저 여자 아, 어제
회장님. 진짜 본부장님 안 계세요? 네, 지금 자리 안 계세요. 그럼 제 말 좀 대신 전해주실래요? 무슨... 가까운 봐. 대단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어디가 어떻게 별론지 대체 뭘 드시고 싶은지 피드백을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다고. 부탁드릴게요. 가시죠. 이유는 잘 먹는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며 그로 인한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다. 미셸 드 몽테뉴. 이게 저 다 개인 신변에 관한 내용이니까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식단을 짜라는 본부장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용건이 있으면 무작정 쳐들어오지 말고 이리로 연락달라고 하십니다. 사진요? 그럼. 여기 있던 여자 못 보셨어요? 도망가드래요. 에? 도망갔다고요? 얼마나 별로였으면. 아이고.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나 잘해요. 왜 이래요? 나 아니에요. 잘해. 아, 에이, 당장 됐어. 이씨. 아니에요. 아침 메뉴는 푸짐한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안 봤나? 미디움 레어도 싫고 웰던도 싫으니까 딱 그 중간으로 구우라고 했을 텐데. 아, 왜 집에 코박는 걸 왜 가지고 들어온 거야? 애초에 진짜 이 이것도 진짜 생선구이 장난하나? 내 방에 냄새 다 뱉는데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시간 절대 엄소. 1분이라도 지각하면 안 먹습니다.
이상 이번 달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시사 경제 뭐 먹냐? 빵. 맛있지? 진짜 맛없다. 본부장님,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 쌉니다. 근데 왜 그쪽이 만든 음식은 입에 쓰고 몸에도 쓰지? 잠시 쉐끼 두고 보자. 내 도시락의 원수. 맛있게 복수해줄까? 반드시. 오늘도 본부장한테 버림받은 도시락 먹나 보네. 네, 유미쌤. 응?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지 않아요? 유미쌤 불쌍해. 저 성격으로 버티기 힘들지. 좀 후리한 면도 있어야지. 나처럼. 아, 누나 이러지 마. 나 커피 사와. 시끄러. 밥이나 먹어. 넌 나에게 모욕한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에이, 설마. 아니겠지. 웃기고 있네. 모욕감은 지가 나한테 줬지. 오늘은 영양만점! 전복 영양밥이랍니다. 홍부장님, 도시락 왔습니다. 돌려보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셰프로 바꾸시죠.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영양제로 보충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언제 터뜨려줄까? 뭘요? 도시락 먹다. 못해. 왜요? 수제 돈가스 별로예요? 손 많이 가. 힘들어. 아니, 그래도 인기 많은 메뉴인데. 식도 아니고 다시 짜야겠다. 별로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행사님 바뀌고 나서 고객이 소리하면 들어온 것들. 신김치 싫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딸랑 짜장이 단무지? 여기 영양사 일 참 편하게 하네. 예전 영양사님이 더 예뻐요. 이건 인정. 아이고, 또 버림받았나 보네. 전복 알러지 있습니다. 어? 보고서엔 없었는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이런. 그렇다 나혜 씨, 오늘도 실패? 그 삼시세끼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녁엔 제대로 된 밥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개뼈다귀 같은 지옥사! 네가 그 도시락 다 먹어야 삼시세끼야! 나 미쳤나 봐. 이게 왜?
제가 본부장님께 석고 대제를 아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아, 들어오라고 해. 이유미 영양사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서 왔는데요. 그게 본부장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친구한테 보낸 거거든요. 아, 친구한테도 도시락을 갖다 바치나 보지. 바쁘시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성은이 망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많은 광고 모델들 중에서 한 명도 못 건졌다고. 예. 다들 몸값이 너무 세서 단가를 맞출 수가. 비상경영 재장입니까? 그럼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건가? 신인들 중에 사고는 있는데 인물이 없네요. 기획팀에서 차라리 본부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나? 죄송합니다. 여직원들이 워낙 본부장님 팬이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채죠? 죽 같은 소리 하네. 치워 이거. 뭐야 이 버섯들. 아, 죽 같네.
일이 빡세. 하고 많은 회사, 하고 많은 식당 중에. 아, 나 망했어. 아, 나 망했어. 진상한테 하루 세끼 도시락 진상해야 되거든. 원나잇? 아, 그러니까 회사 여직원이랑 삼시 세끼랑? 오, 야, 재밌네. 나는 이쪽에 하는 말도 그쪽이 만든 음식도 못 믿겠다. 내가 뭘 믿고 그쪽이 만든 음식을 뭐해. 그래서 언제 내려갈 건데? 아, 설마 그 복숭이 쪼가리요? 쪼가리 뭐 하나만 묻자. 그날 그렇게 가버린 이유가 뭐야? 말해.